자율주행만큼이나 흥미로운 주제가 스케줄링입니다. 다른 말로 혹은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플래닝.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뭐냐니까 점제 봤을 때 애플머스트, 탑머스트 스쿨 서버 어디죠? 인 제주도. 제주도는 모든 키터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매 순간. 그죠? Every second.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이 스쿨 서버는 이 5만 대의 키트, 제주도에 있는 5만 대의 키트들을 어떻게 운용했을 때 총 효용이 맥시멈이 될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드라이빙 스케줄을 각각 짤 수 있는 거예요. 각 키트들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탑모스트 키트, 탑모스트 모스트 수플 노드 올드 로케이션 올드 키트 에브리 세컨.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한 얘는 올드 데스티네이션 션즈 오버 올드 키트 모든 키트들의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매초마다 그죠? 새로운 목적지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죠? collect 요것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collect new destination of new 소비자 client 죄송합니다. Every second. 그죠? 매 초마다 각 새로운 고객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좀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좀 뭔가가 반복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얘는 calculate 할 수 있죠. calculate each pass of each schedule each 뭐라고 해야 되나요? driving of each kit 각 키트의 드라이빙 그냥 each kit 할게 각 키트의 pass를 calculate 최적 경로죠. 아티먼 패스 최적 경로 산출하는 건 이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탑 모스트 스플은 모든 키터들의 최적 경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최적 경로들 각각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전체의 효용이 맥시멈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오면 되겠네요. 여기 오면 되죠. 어떻게 했을 때 이 전체가 최적의 각각의 키트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고 각각의 키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GPS 정보로서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정보의 정합성, 정확성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최적의 효용이 될 것인가? 왜냐니까 매 초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경로를 또 수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모스플론 어드자스트 매 초마다 어드자스트 the current pass of old kit every second 매 초마다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최적의 그걸 뭐해요? 최적의 어떤 사회적 효용을 획득하기 위해 쓰죠. 이걸 optimal utility of 지금 현재는 제주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기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 들어간 거죠. 바둑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있어? 그 바둑 자체가 어떤 게 되나요? 많은 바둑 알더를 어떻게 조합했을 때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기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Which find out the optimal 조합. 조합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Association이라고 얘기할까요? Optimal 조합 of 바둑돌. 마찬가지로 바둑돌들의 최적 조합을 찾는 그 게임과 마찬가지로 Uppermost Spool Server는 키트들, 자율주행 차량들을 어떻게 그 운행을 최적으로 조합을 해서 제주도 전체의 교통물류 효용을 최대화하느냐, 최적의 경로들을 산출해내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변수 때문에 그래요. 그 변수가 어떤 변수냐니까 매초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시장에 진입한다는 거죠. 새로운 목적지를 가지고 있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1초마다 한 대씩 새로 추가된다고 하면은 1초마다 5만 대의 경로를 새로 계산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런 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밑에 간단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경로 계산하고 하는 것들,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단독 주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를 찾아 나가는 거고, 그죠? 이거는 여러 대가 지금 여러 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가장 적합한 모양이죠. 밑에 있는 좌상 좌하단에 있는 요 그림, 여러 대들의 이 각각이 차량으로 보고 각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충돌하지 않고, 그죠? 각 차량이 서로에게 충돌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계산할 수도 없어요. 프로그램 코드도 짤 수도 없어요. 아무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친구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은데 쓰이는 것이 머신러닝.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서는 그러니까 5만 대의 차량이 현재 쓰이고 있잖아요. 현재 뭐 50만 대 있죠. More than 50만 대의 than 카 in 제주도. 그죠? But the server can reduce it to less than 5만 대. 5만 대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5만 대만으로도 충분히 이 50만 대의 자동차들이 가던 것들, 킷이라고 할게요. 카와 좀 구별을 시켰습니다. 카는 사람이 일단 주행하거나 아니면 구글 방식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하고, 키트는 오픈에시 플랫폼에 의해서 자율주행하는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도 또 이어지는 섹션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러한 방식, 그죠? 최적 경로를 찾는 방식으로 통해서 바이어 파인딩 더 옵티멀 조합. 조합을 어셈블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셈블리는 조립이고 어소시에이션이 조합인가요? 조합이라고 하는 말 단어가 갑자기 나지 않네. 조합 오버 키트 인 제주도. 정확히 말하면 키트의 조합이 아니라 키스의 경로입니다. 패스. 그죠? 아웃. 요게 자,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자율주행 메커니즘이 기존의 구글 방식과 다른 결정적인 또 다른 팩트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결정적 다른 것이 두 가지 다릅니다. 첫째, the autonomous driving of OP is different from
current AD of Google in two aspects 라고 할게. aspect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훨씬 싸죠. 왜냐하니까 이런저런 장비가 없잖아요. 훨씬 심플합니다. 그렇죠? quite simple. 그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저런 장비가 없다는 것이고 simple. 뭐가 심플하다고 해야 되나요? 더 구조라고 할까요? structure of key is quite simple.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서 compared to current cars. 이게 자율 주행이든 아니든 of autonomous driving or not. 어떤 경우의 자동차이든 간에 키트의 구조가 훨씬 더 단순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 싸죠. 싸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조합해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해서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존의 자율주행과 OPA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